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더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다위세 시편이 늘 그렇지만 이 시편 145편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아, 1절 2절을 보면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성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것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3절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아마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시게 될 겁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1 2절에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145편, 10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그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다양하며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윗이 그저 시적인 상상력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그렇게 구원 받았음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변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네요. 정말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속죄 제물이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떨리네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반응하게 되실 겁니다. 다윗이 10편, 145편에서 고백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은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혹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을 읽어 가면서 마음이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들도 이 시편 145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아,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하는데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려고만 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만 애를 쓰면 그러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어려워집니다. 열쇠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10편, 18편 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는 것에 좀 쩔쩔 맵니다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술좀 그만 마시라는 걸까? 새벽기도도 나오라는 걸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라는 걸까? 가정 예배도 드리라는 걸까? 십일조 하라는 걸까? 아, 전도 좀 하라는 걸까? 아, 선교서로 나가는 걸 나가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 그 말씀이었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들으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이 안 나왔다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줍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꿋꿋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완전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별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기잡이하러 그냥 돌아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잡지 못하고 삶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영적으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쩌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때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시험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놀라운 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유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거 전부 다두 다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두 번째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안 되십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에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사표를 가지고 왔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하도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난감하셔서 제가 권사님을 선교회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우셨으니 사표는 하나님께 내세요. 강대상 가서 올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강대상까지 갔다는 거 있잖아요. 사표를 들고 그런데 막상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참아.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말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고 갔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시간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시간이 한 시간이 어찌 깁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탈진함이 없어져요. 유혹이 사라져요. 더 이상 유혹 받지 않아요. 죄짓지 않게 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내가 그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면, 인생이 사는 삶이 하루의 일과가 다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였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도 예,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9절에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20절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 주시며.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 다윗이 그다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저의 딸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도 내가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딸들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한동안 일중독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잘못이지.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한 거, 목회를 열심히 한 이유가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목회 잘한다는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칭찬이 저에게는 저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과 성공에 연연했던 거죠. 제게신가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는 하지만 정작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시험 없어요. 문제가 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야 한다는 것.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정말 마음에 아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분위기에 맞춰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laughs>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실하게 그런 갈망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제가 제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항상 제 마음의 왕이 됐소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